2017년 5월 11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선문대학교 원화관 아트홀 232호에서 다문화 탈북 학생 멘토링 사전연수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멘토에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행정사항을 전달하고 담당 교사는 사업 이해 및 역할 숙지를 통한 원활한 멘토링 운영 안내를 받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행사 1부에서는 글로컬 다문화 교육센터장 남부현 교수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남부현 교수님의 다문화 특강이 있었습니다. 2부에서는 김수연 담당의 멘토링 사업 소개를 이어서 담당 교사와 선문대학교 박종우 학생, 정성철 학생의 우수 멘토 사례 발표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행정사항 안내와 폐회식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멘토링 학생들이 멘토 활동을 통해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학습 동기 부여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백연희 기자였습니다.